여러분들 오늘은 레드데드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GTA 같은 경우는 습격을 통해서 돈을 벌거든요. 하지만 레드용 같은 경우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수집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금괴가 15개 정도 필요한데 키보드 Alt키를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돈이 떠요. 저는 지금 12금 정도 있네요. 만약에 지금 금괴가 모자라다 그런 분들은 락스타 사이트에서 2차 인증을 하시면 금괴를 10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프로필 누르고 설정, 여기서 2단계 인증을 누르시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정도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금괴가 한 10개 정도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면 락스타에다가 문의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금이 모자라요. 그럴 때는 M키를 눌러서 지도를 켜지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볼 거예요. 낯선 사람 이런 애들, 얘들을 깨달으면 금괴를 진짜 조금씩 줍니다. 어쨌거나 금괴를 지금 15개 모았어. 그러면은 마담 니자르라는 NPC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딘지 몰라요. 따라서 제가 설명창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다 수집품이란 것들인데 이게 다 돈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주어도 임무 하나 깨는 만큼의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의 마담 니자르 위치는 여기군요. 바로 여기에요. 도착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2키. 여기 있는 수집가의 가방을 금괴 15개 주고 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수집가예요. 밑에 장비도 몇 개 있고 쌍안경, 금속 탐지기, 필드삽. 참고로 쌍안경은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는 사두면 좋은데 당장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일단은 가방만 삽니다. 탭키 누르시고 R키 한번. 아이템이 떠요. 수집가의 가방, 이게 이제 생겼을 건데 얘랑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화석, 꽃, 카드 세트, 보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얘네들을 주워서 마담 니자르에게 다시 파는 거죠. 이거 하나 팔면은 뭐 많게는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세트로 팔면은 두 배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동안은 수집가가 두 배의 미트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방 쓰기 않는 거는 매우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된 거, 얘네들이 특히 비싸긴 해요. 목걸이, 귀금속, 화살촉, 동전 이런 애들이 진짜 비싼데 오늘은 노란색이 된 거를 전부 다 없애줄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돈은 많이 주는데 세트로 모으는 게 진짜 힘들어요. 똑같은 아이템 계속 나와가지고 이걸 세트로 모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도 없을 거예요. 랜덤 아이템 헷갈려 안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뺄게요. 새알. 새알 같은 경우는 바민트 라이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데미지가 약한 총인데 그걸로 나무 쏘고 다녀야 돼요.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꽃, 카드, 술, 빛 이것만 모으면 돼요. 자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근처에 꽃이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갑시다. 바로 옆에 있구만. 여기서 캡스라. 그러면은 노란색 연기가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 바로 여기 비터 위드. R키를 눌러서 집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템이 뜰 거예요. 미국 야생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 비터 위드 지금 먹었잖아요. 아메리칸 플라워 얘 누르고 여기서 비터 위드를 없애 체크. 그러면 몇몇 개가 사라졌죠? 얘네가 다 비터 위드란 소리야. 똑같은 거는 또 먹을 필요 없어. 다음엔 여기 술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동할 때는 그냥 말 타고 다니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G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말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딱 보니까 여기 풍차네.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 볼게요. 수집품이 근처에 있으면 뭔가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밑에 이거예요. 이거 보십니까? 런던 드라이 진. 얘를 먹어. 네, 됐어요. 지금 런던 드라이진 먹었으니까 여기서 런던 드라이진을 없애. 됐어. 그 다음엔 여기 카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찾기가 좀 힘들어요. 1인칭으로 놓고서 카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눈앞에 바로 있네요. 이거 성배 타로 카드. 성배 2, 성배 2 없애주고 다음에는 빛. 이 집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이템이 있으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여기네. 바로 이겁니다. 벚나무 빛. 여기쯤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금속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탭키, 아이템, 여기서 금속 탐지기. 소리가 점점 커진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쯤에서 준비해둔 삽으로 땅을 팔게요. 땅을 파. 그러면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조각된 나무 머리핀. 가끔씩 이런 식으로 금속 탐지기랑 삽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당장 아이템이 없다면은 이거 그냥 스킵해도 돼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드디어 맵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모으는데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군요. 이제 마담 니자르한테 가줍니다. 판매. 여기에서 수집품 탭으로 가줘요. 여기 빈티지 양주 세트 $321 판매. 갑오 $585 판매. 야생화 $311. 성베타로, 펜타클 타로 574, 검타로 573, 지팡이 타로 478. 여러분들 제 통장 보세요. $4000에서 $7000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돈이 생기면은 금속 탐지기 그리고 삽을 사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장비가 갖추었어요. 이제부터 노란색 아이템들도 열어줍니다. 여기 있는 것들 얘네들이 돈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보통 꽃이 $7, 하지만 보석 같은 경우는 비싸요. 귀걸이 $16, 목걸이 $19, 동전 $22, 술 $10.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